나가는데요. 그런데 앞에 차 갔죠? 앞에 차 가고 뒤에 또 블박차 갑니다. 가는데 저게 보일까요? 저 차. 앞에 차 갔고요. 그다음에 뒤에 검은 카니발이 와요. 요 차는 계속 서 있어요. 주차레인 딱 맞습니다. 맞게 서 있고요. 여기서 이때 후방 영상, 이때 후진등 들어왔습니다. 후진등 들어왔는데 저게 보일까요? 블박차 운전자는 CCTV에는 보이지만 제 눈에 안 보였습니다. 제 눈에 저 후진등 안 보였어요. 후진등 안 보여서요. 이 브레이크등은 어떨까요? 하여튼 후진등은 안 보였답니다. CCTV 영상엔 보이지만 저는 A필러, 카니발이 A필러가 좀 승용차도 넓겠죠? 그래서 안 보였어요. 안 보였는데, 여기서 설령, 안 보였다는 거예요. 근데 브레이크등은 좀 보였을 듯도 한데요. 갑자기 쑥 지나가는데, 보험사에서는 75대 25를 주장합니다. 2차 75, 블박차 25를 주장하는데요. 블박차 운전자는 현직 버스 기사이십니다. 버스 승무사원이신데요. 제가요, 저차 후진등 켜진 거못 봤어요. 저 브레이크 등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. CCTV에서는 보이지만 저는 안 보였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후진차 100% 잘못입니까? 파란 책에는 75대 25로 돼 있어요. 네. 앞으로 나오면 7대 3이라고 돼 있고요. 주차장에서. 뒤로 나오면 75대 25라고 보험사 파란 책에 돼 있는데요. 상대 보험사에서는 그 파란 책대로 75대 25를 얘기합니다. 아, 그 중간 정도 될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번 사고에 있어서 앞에 차는 보내주고 왜 내가 올때 거기서 쑥 튀어나왔을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50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여러분들의 의견은 후진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24%, 파란 책대로 75대 25라는 의견이 4% 있는데요. 저는 그 파란 책은 그거는 뭐 구워서 뭐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종이로 돼 있으니까 염소는 먹을 수 있겠죠. 아니면 그거 겨울에 난로 불쏘시개로 썼으면 딱 좋겠어요. 근데 저기서 뒤로 나오면서 저걸 때 75대 25라고요? 보이지도 않는데 나란히 있었는데? 네,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자, 그 중간 블박차 10%라는 의견이 72%입니다. 아,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이 되면. 우선 제가 제일 걱정 좀 신경 쓰이는 게, 요 차에 여기 요 브레이크 등이죠? 브레이크 등.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, 이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. 이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데, 앞에 차는 지나가요. 앞에 차 지나가고요.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고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어요. 지금 브레이크 등. 이때 후진등 들어왔어요. 이때 후진등 들어왔는데, 이때 블박차는 후진등 들어온 게좀안 보이겠죠? 근데 허용이 잘 보일까요? 네, 이렇게 지나가는데, 왜 하필이면 이때 때려! 그래서 저는, 네,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저 후진등 안 보입니다. 앞에 차 보내주고 왜난날 때려? 왜 기다렸다? 왜날 때리는 거야? 아, 그러나 브레이크 등 들어있으면은, 브레이크 등저 사람이 타고 있네. 혹시 보니까 가볍게 빵 한번 해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90대 10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저는 제 마음은 100대 0 쪽입니다.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차가 비상등 켜고 조금씩 움직여야 되죠. 이 스트레스 차 운전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. 아, 좀 마음 상하는 얘기래요. 저 차가요. 내 차를 잘 부인이 저 이렇게 선물로 사주셨대요. 비 오는 날은 차 아끼느라고 차 바깥에 안 끌고 갔대요. 그래서 그 아무런 보통 기스라 그러잖아요. 흠집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탔는데 저차벽 때렸어요. 근데 나중에 내려서 이거 원래도 찌그러졌던 거죠? 아, 요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미워 죽겠대요. 예. 말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진짜 100대 0 쪽이 100대 0을 해주고 싶어요. 예,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충분히 있으면서 나오는 차가 잘못했죠. 해야 되죠. 아, 나부터 조심해. 아, 왜 그러냐. 나오는 차가 조심을 해야 되죠. 보험사 그 파란 책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험사 파란 책입니다. 보험사 파란 책 한번 보세요. 이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유형. 앞으로 나올 때는 70대 30이에요. 보세요. 자, 여기서 앞으로 나올 때 앞머리가 나올 때 요거 70대 30이에요. 예. 그리고 이제 뒤로 나올 때 요번에 이제 뒤로 나올 때, 요건 앞으로 나온 거고요. 뒤로 나오는 거. 자, 여기서 이제 뒤로 나오죠? 뒤로 나온 거는 75대 25예요.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건 뭐, 이거는요. 보이잖아요. 여유가 있잖아요. 여유가. 여유가 있을 때는 8대 2, 뭐 75대 25, 뭐 7대 3, 뭐. 아,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. 예. 근데 지금은 내가 지나가서 때렸잖아요. 보험사 책자는요. 비슷하게 하고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고 있어요.
아니, 다시 한번 보세요. 보여요. 네.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. 상대차가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뻔히 뻥 뚫렸어요. 뻥 뚫린 거. 이 뻥 뚫린 것하고 자 보세요. 뻥 뚫린 곳에서 나오는데 갔다 그냥 들이대지 마세요. 비슷하게 됐다고. 아까는 안 보이잖아요. 주차례 이렇게 돼 있어. 안 보이는 거.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왔는데. 그래서 저는 100대 0 쪽입니다. 제 마음은. 그러나 90대 10대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.